아이고 배고프래. 그, 밥 한 줌 넘니라이다. 밥도.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어머니의 투정은 딸에겐 반가운 아침 인사 같습니다. 죽나. 약도 하도 많이 발랐더니 약이 죽진 않는다. 위야. 안 죽는다. 걱정하지 마라. 내가 아닌데 안 죽는다. 종일 끙끙 앓으며 아파하던 어머니를 위해 뭐라도 더 해드릴 수 있는 또 하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. 아픈 거 덜하라고 진통제. 밤이고 낮이고 자다가도 아프다 그러면 수시로 발라요. 수시로. 발도 덜 아프고. 날씨는 저도 아직 굵어요. 그말 때까지 오래 그럼 밥 한 치 놓고 올게. 밥도 없나? 좀이면 참으라. 좀이면 참으라. 배고픈 걸 그만이 못 참아가고요. 밥 없으면 따가워 죽는데. 좀이면 참아. 오구만. 맨날 오구만. 당뇨가 300 몇이 막 넘어가면은 자다가도 그렇게 뭐 먹어야지 못 산다는. 저녁에도 많이 먹고 잤는데도 새벽부터 오늘 아침에 한 3시 몇 분부터 배고프다는 건 내가 계속 오고만 싶으면 밥하러 간 사이 그러지 말고 가만히 덮어놔. 젊어서부터 당뇨로 고생한 어머니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. 더 건강하게 챙겨드리고 싶은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무너져가는 건강 앞에 불평, 불만만 늘어납니다. 이따 봤나? 약 먹고 바깥 와야지. 약부터 안 먹고 밥부터 먹으면 되나? 투닥투닥 하면서 의지하며 살아온 오랜 세월. 그 덕에 이젠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.